안녕하세요.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곧바로 암호화폐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화당이 상원에서 유리하고 민주당은 하원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 만에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주요 경합지를 중심으로 양당 사이에 초박빙 접전이 이어지고 있어서 결과를 쉽게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개표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알수 있겠죠. 네, 두근두근한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디엑스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가장 큰 블록체인 서밋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펀디엑스가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것만큼 가격 상승이 따라오기를 바라봅니다. 원화 증발 피해자 6개월째 보상 요구하다 코인빗 형사 고소. 그는 보상 요구를 위해 고객 상담센터에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당연히 역시 담당팀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여러 차례 보상 요구를 시도를 해왔으나, 고객센터에서는 담당팀에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만 하고, 이후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변호사 상담 결과 횡령 및 사기죄로 고발 여지 충분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현재 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코인빗이 만약에 사기죄로 걸려 들어가면은, 저는 뭐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이야기했었던 그 무기징역,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여러분, 이렇게 작은 거래소 이용하는 데는 항상 위험이 동반이 됩니다. 해킹당할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래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잃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작은 거래소 들어가신 분들은 가두리 펌핑 보고 들어가신 분들도 많은데, 예, 그만큼 리스크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정상적으로 큰 제대로 된 거래소를 이용하시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구글 선임 연구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관련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는 해커의 주요 타깃이라며, 이와 같은 빅데이터 보안 리스크는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역시 해커를 막아야 합니다. 이 해킹에 관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스탯 카운터라는 통계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를 해커가 해킹을 해서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이 악성 코드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 이 거래소의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발생한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가로챌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제가 영상을, 뉴스를 전해드리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해킹 혹은 해커에 관한 소식들이 속속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해킹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저희 자산을 최대한 지켜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월렛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것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있는 그 100여 개의 은행이 JP모건의 블록체인 정보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CEO는 세관, 검역, 블록체인 도입은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모든 생활 분야에 하나하나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네요. 다음 좀 중요한 소식인데요. 비트파이넥스에서 말하기를 비트코인 마진 숏 비중이 47%고 최근 3개월간 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숏 그래프인데, 예, 3개월간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볼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가격의 상승은 약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들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볼륨이 따라 붙으면서 삼각수렴 완전히 돌파함으로써 상승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 드는 전력 소비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들어보셨겠지만은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덴마크 1년치 에너지 소비량보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드는 전력량이 더 많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은 점점 더 심각해지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막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프리카 지역 결제 솔루션 업체인 인터스위치 그룹과 손잡고 나이지리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블록체인 기반 사업 융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앞다투어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산업으로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망을 하는 대로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저희 산업에서 그리고 저희 삶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오게 된다면은 안 그래도 지금 큰 기업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IBM.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첫 정식 등록 암호화폐 거래소가 출범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2대은행 고객 계좌 잔액 페트로로 표시. 야, 이거는 이제 국가, 그리고 그 베네수엘라 법원, 법정, 그리고 은행에서까지 단체로 이제 페트로를 밀고 있습니다. 이 페트로를 미는 거 보니까 지금 일본이 2020년도까지 40% 이상을 암호화폐로 혹은 전자결제 방식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일본보다 더 빨리 어쩌면은 이 암호화폐 및 디지털 결제가 더 베네수엘라에서 자리를 잡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페트로 오일코인이라고 하죠. 지금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레그메이슨 미국 투자자 증시 낙관, 암호화폐는 회의적. 레그메이슨에서 현지 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현재 나스닥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고 그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주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현금 비중이 주식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0명의 설문 대상자들 모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거 주작이라고 봅니다. 이거 좀 말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금융위기가 곧 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친 듯이 상승했던 미국 부동산 경기가 이제 살짝 상승을 멈추고 제가 얼마 전에 본그 기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쪽부터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걸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낙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나스닥에 이제 기대고 있다. 저는 이거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1000명 모두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밀레니얼 세대 중에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좀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그런 설문조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기부 블록체인 협회 대상 ICO 관련 의견 수렴. 말 그대로 의견만 청취했지 아직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 마이닝 업체 BTCC에서 마이닝을 중단을 했습니다. 모든 채굴 서버를 정지시키고 30일부터 무기한 가동 중단에 돌입한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4년간 24시간 채굴을 했던 곳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뭔가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전기세가 싸기로 소문난 중국에서 이렇게 중단을 한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코인원의 BAT, Basic Attention Token이 상장되겠습니다. 홍콩 재정사에서 이야기하기를, 홍콩에서도 이제 ICO 혹은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기극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기가 일어나고 있고, 국내 사기꾼들, 홍콩 사기꾼들 이렇게 싹 자기 한 다수로 묶어가지고, 북한에 돈 받고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딜로이트는 이미 리플사와도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딜로이트가 이번에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어테스트의 기존 서비스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정부 공인 식별자, 지원이 필요한 정부 관련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다는 게 어테스트 측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샌드프렌드 있죠? 샌드프렌드. 거기에도 이제 이름을 올렸죠. 딜로이트가 후원자로. 그래서 딜로이트의 이름이 블록체인 산업에, 그 관련 산업에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딜로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회계법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산업 관련해서 컨설팅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컨설팅 비용은 한화로 한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시간당이고요. 그 정도로 비싼 곳이라고 하네요.
다음 캐나다 대부의 업체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을 갖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더 많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겠죠.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 것 같으면은 누가 비트코인 가지고 이제 대부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산업들까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혹시 사채업자들이 비트코인 이제 갖고 이제 담보로 받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닌데 웃어서 죄송합니다. 자, 한국에 관한 소식인데 외국에서는 제가 몇번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한국을 우러러 봅니다. 외국에서 이제 굉장히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비트코인 관련해서 암호화폐 시장 볼륨이 많이 늘어났다.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세에 돌아서고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올라가자 대한민국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자들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들은 안심을 하시고 더 많은 투자금을 이제 넣고 계신지, 예,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제 비트코인을 받아주는 가게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트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이좀 허름해 보이는 마트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 주인이 갖고 있겠죠. 이제 상승장을 기다리면서 어제 그 바나나 파는 아저씨처럼 이제 차트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것은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비트코인 ATM 기계입니다. 쉐브론에 있다고 하는데 쉐브론은 미국에서 이제 좀 유명한 그 주유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유소 중 하나이고 거기서 ATM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좀 웃긴 짤인데 이제 곰 하락장을 이제 의미하죠. 베어 마켓의 베어를 의미하는 곰이 암호화폐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 곰탱이 빨리빨리 내려서 저희들이 상승장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련은 곰탱이가 빨리 내지 않는다면 제가 나서서 웅담을 뽑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학대죄로 고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스텔라 루멘에 관한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들이고요. 이 블록체인닷컴은 지갑 회사입니다. 이 지갑 회사에서 이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어드롭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규모는 1억 2,500만 달러 상당이나 되고요. 그 상당이 되는 스텔라 루멘을 에어드롭으로 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측은 지난달 플랫폼 확장을 위한 에어드롭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고, 그 스텔라 루멘이 첫 번째 파트너입니다. 이첫 번째로 선정한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스텔라 루멘은 확장성이 뛰어나며 끊임없이 자신의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다며 파트너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스텔라 루멘 에어드롭 받고 싶은 분들은 이제 블록체인닷컴에 가셔서 이제 지갑 개설하시고 어떻게 더 다른 조건이 있는지를 알아보시면은 이제 에어드랍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해드릴 스텔라 루멘에 관한 소식은 잠재적 호재입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CEO죠. CEO 이름은 바로 이 뭐였더라? 브라이언 암스트롱입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로엑스와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장되기 전에 그 각각의 홈페이지를 팔로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CEO가 이번에는 스텔라의 그 홈페이지를 팔로잉 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걸 발견한 사람도 대단하지만은 이런 패턴이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확실히 스텔라 루멘의 상장 차례다라고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플 XRP에 관해서 제가 영상을 오전에 만들었었는데 못 전해드린 부분이 있었고, 제가 영상을 만드는 사이에 또 나온 소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까먹은 소식, 오늘 리플 XRP가 2위 자리를 잠깐 탈환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뺏겼었는데, 이제 곧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위프트넷 관련 루머인데, 스위프트랑 이제 리플이랑 그 파트너 그 소문은 루머일 뿐이고, 그럴 일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스위프트 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리플 소식 아시는 분들이라면 진즉에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리플은 스위프트랑 직접적으로 파트너를 갖는 것이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위프트와 파트너인 테메노스사가 있죠. 테메노스사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테메노스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은행들은 리플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옵션이 생기는 것이죠. 리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테메노스뿐만 아니라 타스그룹 그리고 ACI 월드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확실히 이제 확정이 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메노스사 같은 경우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앞에서 잠깐 알아봤던 딜로이트 그리고 블루젤 그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테메노스사의 시스템에 리플넷을 이제 연동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추측이 많이 있고요. 아무튼 이런 소식이 있었고, 스위프트사와 리플사는 직접적으로는 이제 아무런 일을 같이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소식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 때문에 리플이 상승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WireX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WireX라는 업체는 이제 기존의 암호화폐들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용카드라든지, 신용카드라기보다는 일단 그 데빗카드, 직불카드죠. 직불카드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애플사에 이제 결제를 할수 있도록 애플페이와 연동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제 리플 XRP의 펌핑을 가져왔다 하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애플페이 옵션 때문에 계속해서 리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가설일 뿐이고요. 아직 확정된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리플 펌핑이 오고 있는데, 왜 펌핑이 오는가 정확하게 이유를 100% 아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바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해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을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